태어날 때부터 장수 체질로 태어났습니까? 장수 체질로 태어났어요? 제가 국민 학교 다닐 때 평균 수명이 한 4, 50세 됐습니다. 제 어머니가 11명, 11명을 낳았는데 반만 살았어요. 반만. 나머지는 다 어릴 때 다 죽었습니다. 반만 살았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오래 삽니까? 한번 물어보십시오. 왜 이렇게 오래 삽니까? 첫째, 잘 먹기 때문에 오래 사는 거 아닙니까? 두 번째, 북한식으로 막 잡아 죽이는 사람이 없어서 오래 사는 거 아닙니까? 독재자가 없어서. 세 번째, 아프면은 치료해 주는 데가 있잖아요. 의료. 그것도 공짜로. 의료보험. 의료보험. 한국의 의료체제는 세계 최고입니다. 최고. 의료보험 누가 만들었습니까? 1977년 7월 1일 박정희 대통령이 만든 거 아닙니까? 한국의 의료보험 제도는 세계에서 가장 값비싸고 가장 능률적이고 한국의 의사들이 워낙 솜씨가 좋고 해서 세계 최고입니다. 그러면은 박정희에 대해서 최소한 감사하다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고맙다는 마음. 고맙다는, 지금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잘 먹고 잘 살면서도 이 공산화 되는 거 아니냐라고 걱정한다는 것 자체가 죄를 받고 있는 겁니다. 죄를. 무슨 죄를 받고 있습니까? 아까 국군포로 6만 명을 북한에 버려두고도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았다. 이 죄를 받고 있는 거죠. 또 이 나라를 지키고 가꾸기 위해서 피 흘리고 땀 흘리고 눈물 흘린 사람들에 대한 고마움이 없다는 겁니다. 고마움이. 고마움이 없는 거죠. 고마움이 있으면 표시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고맙다는 말은 말로 하든지 돈으로 하든지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속으로 고맙다. 아무 쓸데 없어요. 고마운 마음이 있으면 광화문 광장에 이승만 동상 만들어야죠. 우리나라 돈이 5개가 있죠. 5종류가 있습니다. 거기에 누가 지금 얼굴이 들어가 있죠? 여러분들이 쓰는 돈 한번 보세요. 펼쳐놓고. 그게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누가 들어가 있습니까? 신사임당 5만원짜리. 그분 아들 이율곡, 이태계, 이순신 세종대왕. 이 다섯 사람 어느 나라 시대입니까? 조선조 시대 아닙니까? 아니, 지금 우리가 쓰는 돈이 이게 상평통보가 아니잖아요. 대한민국 돈 아닙니까? 그럼 대한민국을 발전시킨 사람 얼굴이 여기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최소한 이승만, 박정희, 정주영, 이병철 이런 분들 얼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안 됐습니까? 왜 안 돼요? 고마움을 모르니까. 작년이 박정희 탄생 100주년인데 기념부표도 못 만들게 했습니다. 이 정권이. 기념부표도 못 만들게 했습니다. 박정희가 역적입니까? 박정희가 한 몇 명 죽였죠? 한 만 명 죽였습니까? 박정희가 들어서가지고 막 부자 나라가 가난한 나라가 됐습니까? 저 아르헨티나 페론처럼 했습니까? 그럼 왜 박정희를 미워합니까? 또 그 박정희 딸에게는 뇌물을 한 푼도 안 받았는데 징역 24년에 플러스 180억, 벌금 180억. 내가 딱 계산을 해보니까 박근혜 씨가 지금 나이가 만으로 66세입니다. 그게 징역 24년 살면은 몇 살이죠? 90세죠. 90세까지 있다가 나와야 됩니까? 그만한 죄를 지었어요? 아니, 90세가 돼도 못 나옵니다. 180억을 물어야 돼요. 근데 이분은 지금 180억 물 돈이 없습니다. 뇌물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3년을 복역 더 해야 됩니다.
그럼 지금 1심 선고대로 하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97세가 되어 나올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가난해서 굴욕에서 구출한 박정희의 딸에게 대한민국 판사, 검사, 정권자본 사람이 이렇게 대할 수가 있습니까? 박정희의 딸애를 우리가 이렇게 대접할 수가 있습니까? 이게 고마움을 아는 민족입니까? 아니면은 고마움을 원수로 갚는 민족입니까? 고마움을 원수로 갚는다고 하면요, 반드시 벌을 받습니다. 그걸 천벌이라고 그러죠. 천벌. 천벌. 뭐 그러시겠죠. 아니 그렇게 한 검사, 판사, 뭐 정치인들하고 나하고 아무 관계없다. 뭐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관계가 없을까요?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외치고 그런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을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나 시장이나 군수나 이렇게 뽑았다면 공동 책임이 있는 거죠. 고마움을 모르는 민족은 반드시 벌을 받습니다. 또 벌을 받아야 돼요. 세상에는 법칙이 있습니다. 잘못한 사람은 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벌을 받을 사람이 있죠. 공짜 좋아하는 사람.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이 공짜를 좋아해요. 여기 딱 같이 갑니다. 같이 가요. 공짜 좋아하는 사람. 공짜 좋아하는 사람. 어떤 사람을 가장 쉽게 망치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공짜를 가르치면 가장 빨리 망합니다. 공짜를. 교육을 할 때 가장 아이를 빨리 망치게 하려면 고마움을 모르게 만들고 공짜 좋아하게 만들면 사람 구실을 못하게 되는 거죠. 오늘날 대한민국은 이 사회 지도층, 언론 지도층이라면 대충 기자, 검사, 판사, 교수 또는 노조 또는 무슨 시민단체, 국회의원, 대통령, 관료들, 이 사람들이 국가지도층입니다. 국가지도층에 팽배해 있는 심리 두 개가 고마움을 모르는 것과 공짜를 좋아하도록 만드는 이런 거죠. 이러니까 오늘날 한국이 이렇게 근사한 나라를 만들어 놓고도 겉으로 보면은 아까 7대 강국을 만들어 놓고도 속으로는 야 이거 나라 망하는 거 아니냐 하는 걱정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거 나라 망하는 거 아니냐. 이게 망할 나라입니까? 이렇게 좋은 태안, 이렇게 좋은 서산, 이렇게 좋은 서울을 만들어 놓고 나라 망한다고 걱정한다? 이게 참 희한합니다. 그러나 망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육체가 좋고 잘생겨도 정신이 망가지면 망합니다. 가끔 신문에 대기업 총수의 아들이 자살했다 이런 글이 나옵니다. 또 유명한 배우가 자살했다 이렇게 나와요. 왜 자살을 합니까? 정신이 망가지니까 자살하는 거죠. 어떤 사람을 자살하도록 만드는 좋은 방법이 하나 있어요. 너는 태어나서는 안 될 인간이다. 나는 아무리 부자고 얼굴이 잘생겨도 인간 가치가 없다.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면 자살합니다. 자살은 뭐냐? 자신을 존재 없는, 가치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면 자살합니다. 나는 소중한 존재다. 내가 인간으로 태어났으니까 다소 어렵더라도 버텨내어가지고 반드시 좋은 일을 하고 가야 된다. 좋은 일을 하고 가야 된다. 이런 생각, 즉 자신의 존재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면 절대 자살 안 하죠. 역경에 처하면 더 일어납니다. 우리나라가 바로 그렇지 않습니까? 6.25 때 자살한 사람 있었는 줄 아십니까? 없어요. 자살률은 잘 살게 되니까 자살률이 세계에서 1등이 되어버렸습니다.
한국의 자살을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요. 대한민국은 태어나서는 안 될 나라였다. 대한민국은 태어나서는 안 될 나라였다고 가르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군지 압니까? 첫째, 태어나서는 안 될 나라였다고 가르치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생일을 없애버리는 겁니다. 생일. 여러분, 대한민국 생일은 언제입니까? 아니, 제가 물어봅니다. 대한민국 생일은 언제입니까? 48년 8월 15일, 정확하게 말씀하시면 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건국을 선언한 날입니다. 그날 생일 맞죠? 아, 대한민국 생일이 1948년 8월 15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신 분 있습니까? 있습니까?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 생일이 1948년 8월 15일 아니래요. 그럼 언제냐? 1919년 상해 임시정부 수립을 대한민국 건국 100주년 행사로 하겠답니다. 그러면 참 이상한 일이 막 생깁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인데 국가는 세 가지를 가져야 됩니다. 첫째, 영토가 있어야 되고 국민이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돼요. 대한민국 임시정부 그렇게 됐습니까? 그래서 스스로 임시정부라고 했어요. 임시정부라고 했어요. 더 웃기는 일이 생깁니다. 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건국이라면은 건국한 다음에 독립운동을 왜 합니까? 여러분, 건국한 나라를 세운 다음에 독립운동하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죠? 반역자입니다. 나라를 세웠는데 왜 따로 독립운동합니까? 분리주의자죠. 아니, 그러면 이승만 김구 선생이 반역자입니까? 자, 그러면 나라를 세웠으면 국민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 한반도에 살던 한 3천만 명 되는 사람들은 다 일본 국적자가 됐어요. 그럼 전부 이 반역자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고 일본 국적자가 돼가지고 천황에 순종했으니까 다 반역자입니다. 여러분들 다 반역자의 후손입니다. 반역자의 후손. 그럼 대한민국 국가가 있으면 여권을 발급해야 됩니다. 일제시대 때 대한민국 여권 가졌던 사람이 있습니까? 국가가 있으면 군대가 있어야 돼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목적은 압니다. 대한민국을 생일 없는 국가로 만들어가지고 대한민국은 태어나서는 안 될 나라였다. 태어나서는 안 될 나라였다. 라는 것을 국민들한테 가르쳐가지고 애국심을 말살하고 공산주의를 경계하는 마음도 흐리멍텅하게 해버리고 나를 지킨 국군, 미군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도 없애버리고 나를 발전시킨 기업인들에 대한 평가도 없애버리고 해서 국가를 자살로 몰고 가려는 의도라고 보는 것이 정확한 겁니다. 그런데 한반도에서 대한민국을 존재하지 않았어야 할 존재로 평가를 하면은 남는 건 딱 하나입니다. 한반도에서는 북한만 남습니다. 북한만. 그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을 태어나서는 안 될 나라 생기를 없애버리면은 한반도에서 한민족을 대표하는 국가는 자칭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하나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생리를 없애는 목적이다. 이렇게 의심하는 것을 흔히 그걸 합리적 의심이라 합니다. 요새 합리적 의심이다. 합리적 의심이다. 지금 대한민국의 위기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정부가 제출한 개헌안입니다. 개헌안. 개헌안. 물론 현재로는 그 개헌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상당히 낮습니다만은 헌법 개정안을 읽어보면은 아, 이 집권 세력은 대한민국을 국가로서 해체하는 게 목적이구나 하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개헌안에 따르면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공무원은 물론 군인도 노조를 결성하고 파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군인이 파업하면 어떻게 되죠? 노조 만들어가지고. 북한군 남침할 때 사병 노조가 모여가지고 싸울 것이냐 말 것이냐 투표해가지고 싸우지 않겠다고 하면 손들자는 거 아닙니까 이거? 국민이란 말을 사람으로 슬쩍 바꿔버렸어요. 국민, 사람. 왜 사람으로 바꾸느냐? 사람으로 적어놓고 인민으로 해석해가지고 노동자 등 일부 계층에만 특권을 주자는 게 바로 이 헌법 개정안입니다. 헌법 전문에는 4.19 혁명, 무슨 뭐 부마, 5.18 이런 것만 잔뜩 넣어놓고 헌법 전문은 헌법 전체의 가치를 요약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기에 뭐가 빠졌는지 아세요? 건국한 사람들에 대한 평가가 빠졌습니다. 놀랍게도 6.25 때 한국을 피로서 지켜낸 호국에 대한 언급이 한 줄도 없습니다. 근대화를 한 사람들을 평가하는 말도 없습니다. 서울올림픽도 없고 새마을운동도 없어요. 온통 국가를 상대로 도전한 역사만 지원했습니다. 좌익 운동권의 서른문하고 똑같은 헌법을 지금 내어놓았습니다. 이것은 통과가 어렵습니다. 통과를 막아야 되죠. 대한민국의 희망이 하나 있습니다. 헌법입니다. 헌법이 살아있는 한 헌법이 반역자를 처단할 수 있는 칼이 될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힘이 센 것은 대통령이 아닙니다. 헌법입니다. 헌법. 헌법을 놓치지 않으면 헌법을 우리가 계속 수호해 간다면 우리가 좋은 타이밍에 헌법의 칼로서 대한민국을 공격하고 북한 편을 들고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처벌할 수가 있습니다. 이 헌법을 지켜야 합니다. 헌법. 그러려면 헌법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헌법 다 알 필요 없습니다. 현행 헌법 중에서 요 정도만 알면 됩니다. 첫째,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북한은 한국의 영토다. 그럼 북한 노동당 정권은 대한민국 영토를 불법 강점하고 있는 반란 집단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통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헌법 4조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평화적,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추진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북한을 자유통일해야 된다는 뜻이죠. 요 1조, 3조, 4조를 합치면은 북한 노동당 정권을 평화적으로 해체하고 자유통일하여 대한민국 전체를 민주공화국으로 만드는 것. 이게 헌법이 우리 국민들한테 명령하는 것입니다. 또 국민과의 약속입니다. 자유통일이죠. 평화통일이 아닙니다. 저는 평화통일이라는 말만 들으면 아주 화가 납니다. 북한이 말하는 평화통일은 평화적으로 적화통일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정확한 헌법적 표현은 평화적 자유통일입니다. 평화적 자유통일입니다. 우리 평화통일이라는 말 안 써야 됩니다. 자유통일이라고 써야 돼요. 요새 잘못 쓰는 용어가 참 많습니다. 좌익들이 진보라고 불러달라고 하니까 계속 진보라고 불러줘요. 요새 북미회담이라고 합니다. 대통령까지 북미가 맞습니까? 북한은 국가가 아닌데 미국은 우리 우방국인데 어떻게 적을 우방국 앞에 놓습니까? 미북회담이라고 해야 됩니다. 미북, 일북 이렇게 불러야 됩니다. 미북, 북미라고 부르는 사람 저는 배운 사람이 북미라고 하면 얼굴 다시 한번 쳐다봅니다.
이 사람이 배웠다는 사람이 이 정도의 의식밖에 없느냐? 북미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미북이라고 해야 됩니다. 미북. 미북. 그래서 자유통일하면은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가 되느냐? 우리 헌법에서 가장 중요한 게 10조입니다. 헌법 제10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얼마나 근사합니까?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진 기본권을 보장할 의무를 가진다. 이렇게 됐습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를 보장하는 나라입니다. 제가 여기서 아무리 정권 욕을 해도 나는 그 누구로부터도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언론 자유죠. 사유재산권 마음대로 처분할 수가 있습니다. 선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자유의 기본입니다. 자유를 가지면 인간은 자기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게 됩니다. 최대한. 그러면은 나라가 부자가 됩니다. 나라가 부자가 되면은 강력한 군대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국가라는 공동체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이게 자유민주국가의 축복이죠. 그리고 장애인이라든지 가난한 사람, 이런 약자를 돕게 됩니다. 약자를 돕게 됩니다. 북한에는 장애인이 평양에 살 수 없습니다. 평양에서 다 쫓아내버립니다. 그래놓고 북한이 입만 열면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사람 중심의 철학. 그게 주체사상이랍니다. 요새 주사파 주사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주사파라는 것은 어떤 철학사상파가 아니고 김일성주의자입니다. 김일성주의자. 그 사람들이 내세우는 말이 사람 중심입니다. 사람을 말살해놓고 사람 중심이라고 그래요. 북한 노동당 정권 그리고 거기에 동조하는 남한의 좌익 세력들이 하는 말은 여러분들이 속지 않으려면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은 180도로 해석을 하면 정확합니다. 그 사람들이 평화를 말할 때는 전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말하는 진보는 수구입니다. 그 사람들이 말하는 자주는 노예입니다. 그 사람들이 민족을 이야기할 때는 민족 반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민족끼리 통일하자. 이렇게 남북한이 김대중 노무현 정부 있을 때 합의를 했어요. 북한 노동당 정권은 민족 반역자인데 어떻게 민족 반역자하고 만나가지고 우리 민족끼리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북한은 우리 북한 노동당 정권의 핵심 분자들은 우리 민족이 아닙니다. 민족 반역자입니다. 동족을 가장 많이 살육한 자들을 어떻게 우리 민족끼리라고 하면서 통일을 논의할 수가 있습니까? 살인사건의 피해자가 살인범하고 우리 민족끼리 하면서 같이 살자고 논의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북한이 말하는 민족은 민족 반역자입니다. 북한이 말하는 민주는 그게 독재라는 말입니다. 좌익들에 속지 않으려면 말에 속지 않아야 되고 북한 남한의 좌익들이 쓰는 용어는 180도로 해석을 하면 100% 맞습니다. 100% 오늘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주로 어두운 이야기를 많이 한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 모든 것은 국민한테 달려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권력이 총구에서 나오는 나라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권력이 여론에서 나옵니다. 선거를 통해서 나옵니다. 여론은 국민들이 분별력을 가질 때 그 여론이 선거에 반영이 돼가지고 정상적인 정부, 정상적인 대통령, 정상적인 국회의원, 정상적인 군수를 뽑을 수가 있습니다. 국민들의 분별력이 망가져버리면은 민주주의는 반역자나 사기꾼들의 놀이터가 되어버립니다.
분별력을 가졌습니다. 분별력. 대한민국은 분별력이 망가져 버렸어요. 천안함 폭침 및 북한 소행이 아니라고 하는 자들이 어른 중에서 30%입니다. 학력이 높을수록 많아요. 학력이 낮을수록 한국은 이상한 나라가 됐습니다. 학력이 낮을수록 잘 안 속고 학력이 높을수록 잘 속는 나라가 됐습니다. 배운 무식자들이 너무 많은 나라가 됐습니다. 그건 막 그렇다 치더라도 우선 여기 계신 분들 이렇게 정신 차리면은 대한민국 지켜질 수 있습니다. 우선 자기가 서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자기가 서 있는 자리가 부모라면은 자녀들 책임져야 되죠. 자기가 서 있는 자리가 사장이라면은 최소한 그 회사원들이 거짓말 반역질 하지 않도록 챙길 의무가 있는 것이죠. 자기가 서 있는 자리가 동창회 회장이면은 동창회 회원들이 애국시민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할 의무가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지도층입니다. 연세나 경력이나 모든 점에서 남한테 미루고 할 여가도 없습니다. 우리를 지켜줄 사람은 우리밖에 없어요. 그럼 뭘 할 거냐? 애국은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손발과 지갑으로 합니다. 지갑, 돈을 써야죠. 손발을 움직여야죠. 걱정만 하시지 말고 신문에 이상한 기사 나오면 신문사에 전화 걸고 이상한 국회의원이 이상한 말 하면 그 국회의원한테 전화 걸고 특히 자기가 뽑아준 군의원, 군수, 국회의원, 대통령한테 전화 걸고 편지 쓰고 댓글 쓰고 하는 게 바로 나라를 지키는 일의 출발점입니다. 출발점입니다. 스스로 찾아서 해야 됩니다. 스스로 찾아서. 개인의 자유라는 것은 개인의 의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개인한테 자유를 주었다는 것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도 개인이 먼저 해야 된다 이겁니다. 나라 보고 군대 보고 뭐 좀 해주시오. 이런 건 안 되죠. 오히려 내가 나라를 위해서 뭘 할 거냐. 여기서부터 이 위기를 돌파하는 출발점이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이루 조천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모퉁이를 지키면은 언젠가는 천리를 비추게 된다. 각자가 자기가 맡은 분야에서 열심히 지키고 있으면은 그게 다 연결이 돼가지고 천리가 밝게 된다. 전쟁 날 때 자기가 맡은 진지를 지키고 있으면 됩니다. 옆에 누가 지키고 마느냐 그거 보지 말고 나는 다른 데 다 물러나더라도 내 진지는 고수하겠다라고 딱 지키고 있으면 옆에 있는 사람도 와, 저 친구가 버티니까 나도 버텨야지 이렇게 용기가 생기는 겁니다. 용기는 전염이 됩니다. 전염이. 오늘 나라가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런 나라를 만들도록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신 분들, 호국 영령들이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우리가 우리 산 사람의 산자의 의무를 다해야 됩니다. 이런 좋은 세상 보지 못하고 6.25 때 돌아가신 분들, 산업 현장에서 쓰러진 분들, 그런 분들을 생각하면서 오늘날의 이 위기를 극복하려고 생각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안 됩니다.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는 목숨 걸어야 합니다. 왜냐? 자유가 생명처럼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돈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걸 필요 없어요. 그러나 자유는 생명 그 자체입니다. 자유 없는 삶은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우리가 북한에서 150년을 살면 그게 행복합니까? 대한민국에서 50년 사는 게 낫지. 왜냐? 자유가 있으니까. 자유는 그런데 용감한 사람들만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자유는 싸워서 얻는 겁니다. 6.25 때 우리가 실증을 했잖아요. 수십만이 죽은 피의 대가로서 우리가 이런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 자유를
빼앗기지 않으려면 우리도 목숨 걸고 싸워야 합니다.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다른 거는 몰라도요. 자유는 생명 그 자체이기 때문에 목숨 걸고 싸울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 자유는 용감한 사람들의 특권입니다. 어느 나라가 망할 때 머리 좋은 사람이 없어서 망한 나라 없습니다. 월남도 망할 때 그게 머리 좋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월남 사람들이 얼마나 머리 좋습니까? 그런데 왜 망했습니까? 용감한 사람들이 적어서 망했습니다. 용감한 사람들이 적어서 망했어요. 여기 계신 분들 오늘부터 용감한 사람이 됩시다. 감사합니다.